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총선에서 원래 지역구인 서울 양천을 떠나서 험지 중에 험지로 알려진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석패하신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님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와 통합당 당 내외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전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 의원님,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한번 나오셨다가 그 후에 여러 차례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못 모셨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 총선에서 꼭 이길 바랐어요. 우리 뭐김 의원님 같은 분이 당선되시면 당 대표를 해도 되고 대권 후보를 해도 되고 서울시장을 나와도 되고 지금 쓰임 용도가 너무 많은데 석패를 하셨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제 뭐다제 부족이고 많은 분들 기대에 못 미쳐서 뭐 송구합니다. 이번 뭐제 패배 뭐 다른 것보다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드려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번 패배를 통해서 제 내면을 더 다지고 보수의 가치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국회의원이십니다. 5월 30일까지. 뭐 이후 여러 행보들을 구상을 하시는 것을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었는데 어떤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저던 총선에서 저의 부족, 우리 미래통합당의 부족 때문에 졌다는 거 너무나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 2022년 3월달에 있는 이제 대통령 선거. 이거는 정말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통합당의 운명, 그리고 저 정치인 김용태의 운명도 이제 가름하는 뭐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정치의 모든 그 역량 그리고 제가 쌓아왔던 경험, 모든 거를 쏟아 부어서 2022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력이나마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대선 후보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되는 후보에 맞서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구로을은 그대로 지키시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거기가 아무리 어려운 지역이고,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래통합당의 서울 구로을 당협위원장이고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전직 의원이 되겠죠 이제 곧 전직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현안에 대해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매섭게 비판하는 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제 뭐 세비를 받지 못하는 게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 스스로 생활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돈도 버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뭐, 제 선배들 많이 봤습니다. 이 낙선하고 나서 그 미련 벗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여의도 주변에서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도 정말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깨끗하게 제 정치적 역할들 해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생활인으로서 건전하게 돈을 버는 그게 또 보수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그럼요. 일도 하여튼 뭐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선거 때도 그 구로울의 콜센터에 코로나가 아주 그냥 상당히 번져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지난 총선 자체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이 기승전 코로나예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이태원 또이 클럽에서 이 코로나가 좀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온 국민들이 이거 다시 제2의 이 코로나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우리 고영신 TV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귀한 시간 중에 할애해서 코로나 얘기를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집단 감염
이거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예. 해당 지역 빼고는 못 느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뭐 동네에 한두 명 정도 누구 예.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자 보고서 조금 걱정하시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네. 돌아가셨잖아요. 예. 저는 그 지난 지역사회 집단 감염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 이외에 가장 큰 집단 감염을 겪은 서울 구로을 지역에 이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또 이제 뒤늦게 공천이 확정돼서 가지 않았습니다. 예. 너무 늦었어요. 하여튼 뭐 이제 공천을 뒤늦게 받고 이제 가서 체제를 정비하고 뭐 선거를 하려면 당연히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를 예. 꾸려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날 3월 9일 날 선대위 출범하는 그날 콜센터가 터졌습니다. 맞아요. 아유.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 이게 어떤 사태인지를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우리 이제 와이프도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예, 와이프 도와서 같이 하는 예. 선거하시는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집단 감염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분이 주말 부부인데 남편이 포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예, 예. 뭐 주말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도림동 아니냐, 당신 사는 데가. 예.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대구 심했을 때 대구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서울 어느 병원 가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바로 지역사회 집단 감염인 걸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예. 자, 그래도 이제 제가 선거에 나서는 후보인데 그냥 마냥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살금살금 이제 시작을 다시 선거운동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만민교회 또 집단 감염이 터진 거예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아, 만민교회도 그쪽에서.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예. 그걸 연이어서 그렇게 얻어맞으니까 후보인 제가 겁이 나는 겁니다. 제가 걸리는 것도 걸리는 거지만 혹시 그럼요. 제 가족한테 그리고 우리 선거 운동원들 예. 나아가서 제가 만나는 불특정 다수 예. 시장 상인이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주민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아, 예. 대면이 이제 안 돼버리잖아요. 그런 악전구투가 정말 없었습니다. 뭐 제가 떨어진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집단 감염이라는 게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번 그 이태원 발 코로나 지역사회 집단 감염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장사한데 정말 죽을 지경인데 예. 그나마 이제 살금살금 다시 시작하시려고 문 열고 예. 애들도 학교 갈 준비 시키고 그랬는데 이 사태 터지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예. 자, 이럴 땐 다시 방법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꽁꽁 다시 얼려야 됩니다. 야. 뭐 이 대통령께서는 생활 방역으로 갔으니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사회 방역으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방송 녹화하고 나서 편집하고서 나가는 그 시점에 이태원발 이 집단 감염이 얼마나 퍼질지는 모르지만 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대통령께서 결단하셔가지고 다시 2주간 우리 이 생활 방역 차원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으로 되돌리는 거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시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속도가 예, 워낙 빨리 번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 예. 오늘 녹화하는 날 기준 하루 이틀 상황에서 만약에 집단 감염 숫자가 100명을 넘어선다면 다시 2주간 할 수 있는 예. 이런 거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딱 3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도 압승을 했습니다. 네.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3주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주년 중에 가장 잘한 거는 코로나 방역이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뭐 세계가 인정한다고 해도 제가 마지못해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미중의 사태에서 초기에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던 거 빼고는 잘했습니다. 제가 깨끗이 인정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아마 이 부분은 역사가 치적으로 기록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이제 2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코로나 1차 대전이 예. 코로나 그 차 자체하고 싸우는 코로나 위기였다면 네. 이제 코로나가 몰고 올 경제 위기가 2차 대전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예. 텐데요. 자, 2차 대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네. 할 수 있는지에 예. 대해서는 제가 의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실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망해서 걱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3주년이고 예. 또 뭔가 한국판 뉴딜 예. 뭐 이런 걸 내놓는다고 해서 예.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로는 예. 말잔치랄까? 예. 뭐 이런 걸로 끝난 거 아닌가? 자, 국민한테 희망 주는 건 중요하죠. 예. 뭐 당연히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도 붙들어야지만 국민들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없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뭐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더만요. 한번 보시자고요. 선도용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예. 다음에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 안정망 확충. 일자리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 사람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 협력의 국제 질서 선도. 이게 4대 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오늘 식당 안 돼서 죽어나는 자영업자들 살릴 수 있는 대책인가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제 막막한, 정말 놀라울 정도의 위기에 지금 이제 직면할 중소기업과 기업들에 대한 대책인가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대기업도 보통 1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1년 매출을 100이라고 봅시다. 네네. 그러면 그 100 중에서 나머지 이제 비용 빼고 쭉 해가지고 한 5% 내외의 영업이익을 내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보통 예. 평균이에요. 5%. 5%면 괜찮은 거죠. 좋죠. 예. 그런데 지금 요 사태는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1년 매출의 20%가 날아간 상태예요. 네. 제로가 된 상태예요. 예. 자, 그러면 연말 가면 영업이익은커녕 그냥 수치상으로 15%의 손실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회사나 가게를 문 닫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람을 자르지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해고해가지고 비용을 줄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15%의 빚이 생긴 겁니다. 이 빚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 빚내고 있죠. 대출 네,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이 대출도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 뭐 초저금리 1.5%짜리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15% 20%의 이제 빚을 떠안고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럼 내년에는 무슨 뭐 이 세계가 확 바뀌어가지고 매출이 원래 100보다 120, 130 해가지고 이 빚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년 되면 다시 원금하고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 현재의 고통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 빚을 떼어안고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경제가 네. 마이너스로 간다는 네. 것은 뭐 세계 유수 기관들이 네.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모든 세계의 경제가. 네.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특별히 좋아질 일은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일단 고용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예. 이 고용을 유지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도와줘야지만 망하지 않는 예. 기업과 대상을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돈을 넣어야지만 집중해서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회사 가게를 유지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월급 받는 게 최고입니다. 누가 뭐래도. 월급 받는 거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존에 망해버린 기업 그리고 해고당한 사람도 슬프고 안타깝지만 가장 먼저 집중할 것은 도와주면 망하지 않을 기업들 다음에 가게들을 찾아내는 작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돈을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몰아주면 해고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 비용이 훨씬 싸거든요. 도와주는 비용 대비 해고당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거. 그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재취업하기도 우선 어렵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오늘 대통령께서 얘기하실 부분은 여기에 일단 집중하겠다. 두 번째,
어차피 그럼 해고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망한 기업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안타깝죠. 그건 기존에 있던 소위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예, 그 그걸 줄수 있는 게 복지제도. 있잖아, 일단은요. 그걸 조금 더 촘촘히 확대하겠다. 일단 그게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은 뜬구름 잡듯이, 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식이, 모든 국민들을 고용보험에 들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듣기는 정말 근사해 보이지만, 그거에 대한 재정 확충 방안이나 구체적인 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말잔치 수사로 끝나버렸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적어도 3주년, 취임 3주년이고, 이제 나머지 2년간을 총괄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다 한다면은, 오늘 또 뭐, 경제난국 극복이라든가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췄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국민들이 봐도, 야, 참 좋은 아니다. 나라를 또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이미 나온 그러니까 얘기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사실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3주년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얘기를 뭐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가 살아갈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재정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국채 발행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넣지 않고 나중에 일이 터져버리면 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넣어야 할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동의하는데요. 자, 근데 이 국채라는 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연말 돼보세요. 9월 달 지나가면 우리 세수 추계가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세수가 펑크날 겁니다. 지금도 뭐몇 조씩 펑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정부가 얼마가 벌써 예전처럼 났어요. 정부에서 지출하는 거, 다음에 세금 들어와서 세수하는 거 합쳐가지고 균형해서 했던 게 아니라 이미 벌써 3년 동안 이걸 벗어나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자,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부담이 쌓여가지고 조금 더 넘어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코끼리가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1g 때문에 코끼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기다 그렇죠. 한 개를 넘어서 1g만 한계가 넘어지면 넘어서면 넘으면 무너지는 1g 거예요. 때문이라 쓰러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요. 국채가 그한 개를 넘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냐면 국채 금리 확 올라 버립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신인도가 바로 떨어져요. 국가 신인도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다시 국채 금리가 또 오릅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무디스라든가 피치 이런 데서 우리의 그런 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 부채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아까 한계를 넘어서는 선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면 쓸 때는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선별해서 아까 제가 제안 드린 대로 도와주면 망하지 않을 기업들을 찾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을 유지시키는 여기에 집중하는 방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국채 발행, 빚 내는 게왜 유용하냐면 정부만 빚 내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자,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회사채 금리가 오르는 거로 바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아야 되지만 요새 우리나라 대충 많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보다는 자기 회사의 신용 갖고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든요. 회사채죠. 그런데 국채 금리가 오르잖아요. 회사채 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그러면 조달을 못 하는 거예요. 돈 조달을. 그럼 기업이 쓰러지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만용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 한계를 찾아서 집중해서 쓸 곳을 찾고 국채를 발행할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사실 오늘 대통령께서 전 국민한테 이렇게 저는 설득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어려우실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계가 모든 국민들 이 코로나 위기에 빠져서 정말 실직당하고 망해버린 기업들 전부 도울 수는 없을 거다.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우리의 상황을. 대신 우리 정부는 이제
어디에 집중할 거냐? 바로 지원해서 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여기에 일단 집중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력을 찾아가지고 네. 요 지금 이미 실직당한 분들 다음에 망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이해해달라. 라고 얘기했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 또 하나는 뉴딜. 예, 뉴딜. 뭐, 통상 이렇게 공황에 빠지면 예. 뭐 뉴지벨트 1932년도에 그 소위 뉴지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 얘기하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디지털 뉴딜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산업구조를 바꿔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최선도에 쓸 수도 있다. 그 말 비전도 좋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 사람들한테 이 참 정부 예산이나 소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해서 예.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 이 위기를 그다음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업이 커져가지고 고용을 할 수 있는 거. 정부가 백날 그 사람을 고용해도 소용없어요. 아, 뭐 70만, 80만 해도 그게 없죠. 다 알바 형태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창출을 못해요. 이제 소비라는 건 뭐냐면 소비는 정말로 생계비 말고 네. 나머지 유효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 정도의 수익까지 만들어지는 그게 일자리죠.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가 그건 바로 정부가 그거 절대 못 만들어요. 네. 만들 그건 수가 기업들이 없죠.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건데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밖에 나간 기업도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는 이 소위 디지털 인프라를 예. 만들어주겠다고 예. 하는데 투자 안 하죠. 지금처럼 기업을 적대시하고 지금 기업 예. 했던 모든 정책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정책 때문에 나머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예. 다음에 이런 정책들 때문에 투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 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한테 이런 정책은 아무것도 안 바꾸고 심지어 더 세게 하겠다 라고 지금 민주당 새로운 국회의원 된 양반들이 공언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는 마당에 이 사람들한테 투자하라? 어림도없는 소리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취해왔던 뭐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일거에 폐기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누구든 간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국민들도 다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대방향 전환 예. 저는 그런 게 좀 나오기를 기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주성이라든가 탈원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주 52시간이라든가 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거기에 지금 규제 혁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떻게 해서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네. 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대방향 전환이셔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선자들은 토지 공개념하고 기업에서 나온 이익도 공유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익 공유제. 그러니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정부가 그 일단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집권당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거는 나름대로 이거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빠르다라고 해서 막아왔던 게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에요. 예, 예. 그게 기업들의 지배구조하고 연결 바로 직결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어떤 기업인이 자기 지금 지배구조 즉 자기가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 이를 침해당하는 그런 상황을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 공정거래법하고 상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당선되고 나니까 180석이니까 이제 뭐 우리 미래통합당 이거를 막을 방법도 없잖아요. 패스트트랙 저쪽에서 걸면 무조건 이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저 사람들이 정말 개정한다면 여기 기업하는 분들은 이제 아 우리 곧 경영권도 뺏기겠구나. 그럼 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공격적인 투자는커녕 기존에 있던 이런 그 경영권이라도 좀 더 주기 위해서 더 현금을 확보하고 더 지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일부 당선자들은 그 사내 유보금도 다
내놓게 갖고 나눠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금으로 놔두는 것들까지도 다 같이 나눠 쓰자고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로 현실을 모르고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제가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맞장구를 쳐드리고 싶은데 너무 죄송해서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업들 힘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이겨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기업들 정말 이제 투자하시라.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리스크를 없애드릴 테니까 예, 투자하시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세상이 와셔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못해서 제가 우리 고 교수님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송구해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이 현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 대안은 무엇인지 일단 내놔서 국민들이 한번 문재인 대통령 오늘 내신 그 방안하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 미래통합당이 이제 정신 차려서 새롭게 내놓은 방안이 맞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회에서 저희가 막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 여론으로 저희가 최소한 그 막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표시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해왔던 경제 민생의 실패들이 코로나라는 블랙홀에 빠져갖고 다 가려져 버렸어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71%에 예. 뭐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한 게 대다수가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선거도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고 선거도 많이 봐왔는데 통합당이 뭘 내놓은 게 없어요. 대안도 없고 이슈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끌려 다녀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선택지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제가 이 코로나 블랙홀이 거치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선거 일선에서 뛰니까 저는 얼마나 정말 막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겠어요. 가슴을 쳤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먼저 발표해보자라고 했던 게 있어요. 예, 뭐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약국에 줄 서가지고. 아 그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을 내자. 저 약국에 갖다 놓지 말고 동사무소에 갖다 놓자. 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시민들이 오시지 말라고 하고. 통장님들한테 반장님들한테 아, 통반장 체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당 드려가지고 그럼 수당 주면 또 그게 그 자체가 또 소비로 가는 거 아니죠. 그래도 이런 거를 우리가 당에서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하여튼 통합당이 맨날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말 이게 불안한 상황인데 뭔가 현실적인 안을 냈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안을 제시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게 그러면은 이제 뭐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담화는 네. 아, 뭐 소리만 요란했지 네. 먹을 게 없고 알맹이가 없는 걸로 일단 정리를 네. 하고요. 네. 이제 당내 문제, 당 내외 문제로 좀 네. 얘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